눈빛 지금 다 터졌어. 야, 이거 자, 저희가 그러면은 와, 신난다. 자, 드디어 무한 강변 가요제가 이 노래를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. 이 참고로 강변 가요제는요. 심사도 사실은 두 분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. 이거 병만 만들고 지는 게 아닌가요? 흥분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. 저희들이 이 곡을 두 분이 만들어 주셨잖아요. 이 곡을 두 분이 심사를 하세요. 아, 그런 게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예? 그럼 정기도 일등이지. 아니, 슬퍼먹이는데. 아니. 저기 땡기는데. 그렇지 않습니다. 웃기네. 내가 무슨 술을 패먹여. 깜짝 놀랐네. 자, 앉으세요. 야, 안 그렇습니다. 흥분하지 말고 앉아보세요. 야, 안 선생 간지수가 몇인 줄 알아지? 자, 일로. 자, 그리고. 근데 간치수는 간이 얼만큼 큰지를 제보란 얘기야, 뭐야? 간치수가 뭐 4 사이즈야? 5 사이즈야, 뭐야? 무한 강변 가요제. 과연 저희들 여기서 이 만든 노래 정말 어떻게 완성이 돼서 또 이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될지 정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. 자, 오늘 저 끝으로 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? 뭐 멤버분들 전부 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생각보다 또 제 음악적인 재능이 몰랐던 뭐 재능이 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기대보다는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떨어지는 분이 주셨다. 한 명만 찍어주세요, 누군지. 아니 제가 어떻게 뭐. 안 선생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? 글쎄 그 노력하는 모습들이 다 아름답게 보였고요. 누이자, 우리 선생님. 아, 한 번 더 기회가 생겼습니다. 자기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. 왜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지. 오 마이 갓! 느끼게 됐고 또 이렇게 좋은데 저희들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서 아주 즐거웠습니다. 네. 그러면 잠시 조금 정말 내가 이 무한도전 속마음 왜 강변가요제를 하시려고 하세요? 다른 걸로도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은 잠깐 드실 거죠. 잠깐 네. 전체적인 생각은 조금 전에 해주신 얘기고 노력하는 모습 아름다워. 좋습니다. 예. 우리 저 윤 선생님, 안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.